이게 하라고 되는 것을 내꺼 있는 것을 아까 그게 몇 번째 고기를 왜 안 먹었어? 먹었어. 잠만 먹은 것 같은데. 아니, 가봐. 고기 맛있다. 계란 맛있네. 계장이 맛있네. 그냥 소식과 소식. 닭은 조금 싱거운 것 같아. 닭도 맛있네. 안 싱거운 거 아니야? 응. 그게 아마 내장이랑 같이 있는 걸 거야. 근데 맛있을 거야. 내장 먹어보세요. 괜찮아 뭐. 응? 맛은 있다고 정말 내장. 얘가 밥 더 줘? 같이 하나 먹을 거야? 전복 같은 것 같은데. 그래? 너무 눌러. 뭐야? 여기 전복 내장도 있잖아. 전복 맞죠 어머니? 내장이랑 같이 있는 거. 근데 지우가 전복 아닌 것 같다고. 아 그건 내장이라서. 그런가 보다. 네가 처음에 먹은 다 내장인가? 그런가 보다, 그러면. 내장도 몸에 준 거야, 먹어. 원래 그게 죽으리는 거야, 내장. 맛은 괜찮지? 지우가 잔기름을 아무리 잔기름을 많을 거 그랬네. 그치? 응? 잔기름을 안 해올 거 그랬어. 잔기름. 짜증 좀 해요, 괜찮다. 할머니 장조림은 괜찮대. 뭔 장조림을 안 먹어? 엄마표 장조림. 그러니까 저는 사태살로 안 하고 좀 약간 그 퍽퍽살 있잖아요 어머니. 공격의 살? 응 장조림용이라고 써있는 거를 샀더니 제가 그거 안 좋아한다. 그니까. 근데 얘네는 잘 먹는데 얘네 잘 안 먹는데 사태살은 맛있나. 근데 내가 사태는 애들이 쪼석쪼석 주위에 좋아. 애들이 두통을 통한 걸 넣으면 안 먹더라고. 이거 껍질 이거 뭐 등 딱지 장어 응? 장어 역시 지금 먹어. 응? 가서 먹지 말고 지금 먹으면 돼. 그것도 싫어.
이거 먹을 때 됐어. 아, 큰일 났어. 삼촌 계속 끼고 있어. 호시님아야 홍현이 이거 껍질도 먹어. 먹어도 되는 건가? 괜찮나봐. 잘 먹다가 이나 그 좀 특별한 사람이십니다. 아무 말도 참아 안 돼. 미용실 가자. 어머니도 얘 만나갔다. 얘가 살림이 시키고 먹는데 니네 성품을 모르니까 물어보는 건데 맛있네. 오히려 이렇게 먹는 게 더 맛있어. 오히려 안 익히고 먹는 게 그 맛 중에는 신 것보다 나쁜 맛이 맛있다. 밥 더 먹을까? 밥 더 먹을래? 그게 다 그게 과일로 해갖고 담은 거라 좋아. 맛있어. 설탕 하나도 안 들어가. 고기에다 조금만 오이지도 맛있고 오이지. 응? 고기에다 조금만 고기에다 더 먹어? 이거 밥 조금만 줘요. 야, 그건 껍데기야. 게장 고기다 준다? 그릇에다가? 그건 꽁친데 왜 그릇에 다 먹어? 갑자기 피아노에다가 오빠방에 벌레가 있어. 벌레가 있어? 네, 오빠방. 난 원래 먹어. 아 그래? 고기. 됐어 이만큼? 소살이 있다. 그냥 소살이지 소살 하고 그냥 묻어버리고 그냥 뜨거워 그냥 뱀 나오고 막 부러워.
먹었어요. 전복 먹었어요. 전복 안 먹었지? 먹었어. 먹어. 이거 먹어봐. 내장? 내장 안 먹어. 진짜 태양 치면서 노래 부르고 싶어. 예술 말고 관심 많은 것 같아. 아이돌 하고 싶다 그러니 골치 아프다. 왜? 연예인 힘들지. 나 아이돌 알다. 네? 오디션에서 너는 탈락이야. 가서 테이핑 노래. 근데 저 노래 못하잖아. 그래서 서울에 가서 그러지. 음이 안 올라가는 거 없지. 그러니까 일부러 뭐 그렇게 하지 마. 애들은 유튜브 하는 애들이 없지. 아니 있어요. 지금 친구들 중에 있어요. 몇 명? 아 있어? 응. 걔는 잘 하고 있냐 아직도? 그 줄넘기 안 하네? 근데 뭐가 돼? 걔 그만둔다. 그만뒀어? 아. 아니 뭐가 돼? 또 다른 애들은 하고 있는데 대부분 취미로 그냥. 근데 막 본격적으로 하진 않고. 응. 재미로 그냥 하고. 난 9,000명까지 갔을 걸. 근데 왜 그만뒀대?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아. 올릴 게 없어서? 모르겠어. 걔는 그냥 수입도 낮겠다. 낮을 걸. 낮겠지. 구독자 1,000명 이상이지. 4,000시간에. 4,000시간 1,000명 이상. 아, 그게 그러니까 쉽지 않지. 애기들이 하기가 쉽지. 어른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. 먹었어? 응.